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. 해가 아주 쨍쨍한 여름날, 아기 공룡 한 마리가 힘겹게 길을 걷고 있었어. 더워. 너무너무 덥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. 더 이상은 못 가겠어. 주변에 먹을 게 없을까? 아기 공룡은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다가 포도덩굴을 발견했지. 아기 공룡이 온 힘을 다해 뛰었지만 포도덩굴에는 닿지 않았어. 약이 오른 공룡이 포도를 흘겨보며 말했지. 치! 안 먹어! 안 먹어! 이까지 포도 안 먹고 말지! 저 포도는 분명 엄청나게 시고 맛도 없을 거야. 저런 신포도는 안 먹는 게 낫지! 아기 공룡이 포도를 포기하고 휙 돌아섰어. 바로 그때 지나가던 친구 공룡이 아기 공룡을 붙잡았어. 아니야, 우리가 함께 따면 저 포도를 딸 수 있을 거야. 우리 한번 같이 따보자. 조금만 더. 됐다! 야호! 야호! 아기 공룡과 친구 공룡은 결국 포도를 따고야 말았어. 친구와 힘을 합쳤던 포도는 아주아주 달콤하고 맛있었단다.